법정 관리에 들어간 벌크 선사들이 조기 졸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회생 계획을 인가받은 SW 해운이 지난달 2일 법원의 조기 종결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15일 인가받은 대보 인터내셔널 쉬핑은 지난달 29일 졸업을 통보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대한해운은 삼선로직스 추가지분 인수대금 납부를 마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인수대금은 총 360억 원으로 삼선로직스 현금변제 채권 262억 원과 지분 38.9%입니다. 대한해운은 삼선로직스 지분 73.8%를 확보했습니다. 삼선로직스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조기 졸업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대한해운은 삼선로직스 전용선 11척을 추가할 경우 국내 최대인 40척의 전용선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